안녕하세요, 교야입니다. 올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네요. 제가 저번 달이죠? 11월 9일자로 유튜브 구독자 5,000명을 달성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뭐 학교 생활이 바쁘기도 했고, 이래저래 영상을 두달 동안 못 올렸는데도, 어느덧 5,500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벌써 찍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연말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매년 이런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질문들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에 대한 질문들, 두 번째로 제 채널에 대한 질문들, 마지막은 여행에 관한 질문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나눠서 질문에 답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저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먼저 직업이랑 전공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요. 인하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인하대학교 학생은 아니었고요. 2017년에 숭실대학교 경영학부로 입학을 했다가 한 학기 다니고 자퇴를 했었어요. 그리고 짧게 방황을 하다가 주변의 설득으로 반수를 했고, 그 결과로 인하대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2학년 마치고 인턴을 했었고요. 6개월 인턴이었는데 계약 연장을 해서 1년 동안 일하면서 복학이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2023년에 복학을 해서 이제 3학년을 마쳤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친구들에 비해서 졸업이 좀 늦어지긴 했어요. 이것저것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후회는 딱히 없고요. 지금 두 학기가 남았는데 한 학기 듣고 조기 졸업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늘 궁금했는데 MBTI랑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게 계획하고 다 지키시는지 원동력이 너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제 MBTI는 INTJ입니다. 원래 ENTJ가 쭉 나오다가 요즘에 좀 내향인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서 저한테 갓생 산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짜여진 계획표를 봤을 때 희열이 가장 큰 사람이라서 제 일정을 관리하는 거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을 관리하는 저만의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딱한 번만 세팅해두면 비서 한 명을 둔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늘 긍정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시는 편이신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어떻고 그에 따른 해소법이 궁금해요. 전 외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이거나 부조리한 상황에 모두가 묵인하고 있을 때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루하루 사는 게 똑같을 때 아니면 제 자신이 좀 쓸모없다고 느껴졌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만의 해소법은 제 일상 속에서 좀 새로운 걸 추가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마다 짧게라도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 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네, 갓생러 규야님도 번아웃이 온적 있나요?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 저 생각보다 번아웃 되게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주변에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친구들이 고민이 있을 때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고민을 들어주긴 하는데, 막상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두 명이 된다라고 제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타입이라서 주변에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번아웃이 오면 약간 파도 타듯이 그 감정을 그냥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고 좀 빠져나갈 구멍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번아웃을 좀 해소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주변에 좀 얘기하면서 풀기도 하고 좀 주변의 조언도 많이 들으면서 해소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몸 관리를 위해 특별히 지키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입니다. 일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는 일주일에 6일을 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진 못하고 최소 3분할 한 바퀴라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운동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진짜 죽을 만큼 아픈 게 아니면 웬만해선 병원을 안 갔거든요. 요즘에는 살짝 증상이 있을 때더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병원에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 채널에도 영상을 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제 궁극적인 버킷리스트는 3개일주입니다. 근데 그때 영상에서 말했던 날짜는 이미 지나버렸고 지키지 못했지만 계획을 조금 바꿔서 2026년에 3개일주를 떠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기간은 최소 1년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최대한 많은 나라를 가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소비와 최근에 한 현명한 소비를 물어봐 주셨어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한 소비는 요건데요. CGV에서 짱구랑 콜라보한 2024년 달력이에요. 제가 두 세트를 샀고 이거 하나는 선물용이라서 비닐을 아직 안 뜯었는데 이 안에 내년도 달력이랑 스티커북이 들어있는데 짱구 캐릭터 하나만 보고 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이 나이까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짱구고요. 최근 소비긴 하지만 현명한 소비인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 한 현명한 소비는 요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앵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헤드폰이 한 11월쯤에 날이 갑자기 추워졌었잖아요. 귀가 너무 시려워서 귀마개 겸 헤드폰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많이 쓰는 에어팟 맥스나 소니나 보스 헤드폰이 기본 20만원, 30만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헤드폰을 오래 쓰면 두통이 오는 편이라서 오래 쓰진 않거든요. 그냥 이동할 때 바깥에서만 쓸 건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었고 앵커 브랜드에서 헤드폰을 거의 50% 이상 할인을 했어가지고 8만원대 정도로 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동할 때 귀 안 시려운 건 제일 좋고요. 음질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 노이즈 캔슬링 잘 되고 친구랑 통화할 때 물어보니까 주변이 시끄러워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무엇보다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요.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도 5-60시간 간다고 본 것 같은데 제가 11월에 산 이후로 아직까지 충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12월 말인데 8만원대에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쉴 때 주로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술, 담배, 게임 다 안 합니다. 저는 주로 쉴 때 카페나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나 문화 공간 같은 곳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 외에는 뭐 굳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더라도 쇼핑을 하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뭐 쇼핑하면서 트렌드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지금처럼 노트북 펼쳐두고 이것저것 적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생각 정리도 하고 일정 관리도 하고 유튜브 기획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유튜버 누구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로 유튜브에서 패션이나 뷰티나 그냥 시간 때우기용 토크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일단 패션 쪽에서는 스토커즈랑 샹마이웨이 두 개 채널 제일 많이 보고요. 뷰티는 소환님이랑 티벳 동생님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냥 토크 프로그램은 밥 먹을 때나 뭐 유산소 탈 때 그냥 생각 없이 보는 편이에요. 뜬뜬 채널의 핑계고 태호 채널의 살롱드립 장도현님 나오는 거 이거 두 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 채널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스튜디오 빌린 거 뽕 뽑으려고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규야 이름 무슨 뜻이에요? 라는 질문인데 제 이름의 가장 끝글자가 규로 끝나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보통 뭐 규야 규야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 호칭에서 시작된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이랑 글로 여행 기록을 남겼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걸 다시 볼 때 아무래도 멈춰있는 사진이랑 글밖에 없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좀 생생하게 안 떠오르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전역한 후에 좀 영상으로 내 모습을 기록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좀 고민들도 많았고 첫 영상 올릴 때까지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서 유튜브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첫 영상 올리기까지 거의 한 6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유튜브 수익 공개 가능한가요? 사실 제가 유튜브 수익 창출 시작한 이후로 저한테 이 질문 해주시는 지인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딱히 뭐 숨길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주변에 혹시 유튜브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이 정도 규모의 채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 수익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9월 중순쯤부터 제 영상에서 수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9월에 영상 한 개, 10월에 영상을 안 올렸고 11월에 영상 한 개, 수익 창출 이후로 올린 영상은 총 두 개가 있고요. 제가 6월에 업로드했던 항공권 예매팀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조회수가 계속 올랐고 최근에 한 번도 알고리즘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지금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사실 그 영상에서 거의 모든 수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금 매달 수익은 130에서 40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나로 치면 거의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 통장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달러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영상 수익이 142.96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130.2달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 환율로 환전을 해서 16만 8천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은 본인도 본인 영상 보나요? 라는 질문인데
아마 제 영상 제가 제일 많이 볼걸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 모습을 기록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여행 다녔던 영상들은 꽤 자주 돌려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든 영상 중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작년에 파리 여행 브이로그 4편을 올렸었는데 이 4편이 조회수는 제가 기대한 것만큼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다시 돌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나갔던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또 코로나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나간 해외여행이기도 했고요. 또 아마 여행 영상 찍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국내보다 해외에 있을 때 훨씬 더 촬영이 편해요. 내가 뭐라고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눈치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에 드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때는 제가 보통 영상을 막 한두 달에 한 개씩 만드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연속으로 4편의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 편집 스타일도 좀 잡히고 또 새로운 기술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영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촬영 편집 장비 뭐 쓰시나요? 요거는 크게 메인 카메라, 서브 카메라, 편집 장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메인 카메라는 최근까지 소니의 GV-E10이라는 카메라를 썼다가 처분을 했고요. 지금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가 메인 카메라로, 그리고 서브 카메라는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대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액션캠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곧 떠날 여행에서는 액션캠을 서브 카메라로 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집 장비는 요 맥북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행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파트가 3개인데 스튜디오가 딱 3개 컨셉으로 나눠져 있어서 딱 나눠 찍기 좋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여행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저는 한국을 제외하고 총 14개 나라에 36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말하기엔 너무 길어서 그냥 화면으로 쫙 됐죠? 네, 다음 질문은 혼자 처음 여행한 곳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국내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패러글라이딩이 해보고 싶어서 혼자서 충청북도 단양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당일치기로 그게 제 인생에서는 처음 혼자 여행했던 경험이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20살 대학교 첫 여름방학 때 크로아티아에 다녀왔던 게 혼자 처음으로 나갔던 해외여행입니다. 다음 질문은 혼자 여행 가면 사진 어떻게 찍어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뭔가 여행할 때 여기는 가서 사진을 좀 많이 건져 써야겠다 라는 곳이 있으면 그날은 현지에서 같이 여행할 동행을 구해요. 뭐 동행을 구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도 있고 뭐 오픈 채팅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동행을 구해서 가거나 아니면 삼각대를 챙겨가서 혼자 찍는 편입니다. 삼각대를 세워놓고 애플워치로 화면 보면서 리모컨으로도 활용하는 그 조합이 제일 좋긴 한데, 특히나 좀 소매치기가 많은 곳에서는 이 방법이 어려워서 주로 동행을 구하는 편이에요. 네, 다음은 여행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혼자 여행 다닐만 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저는 제 성격에 혼자 여행하는 게 잘 맞아서 거의 대부분의 여행을 혼자 가는 편이거든요. 저는 뭔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면 여행이 길어질수록 점점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가면서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혼자 가는 편인데, 혼자 가도 여행이 길어지면 중간중간 좀 외롭거나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현지에서 동행을 구해서 좀 친구처럼 같이 여행을 하는 편이고요. 또 그렇게 동행을 구해서 다니다 보면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미 너무 유명해진 여행지보다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곳들 중에서는 크로아티아, 베트남의 달랏, 태국의 치앙마이랑 바이, 그리고 포르투갈의 포르투 정도가 그런 이유에서 갔던 도시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여행지나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쇼츠로도 만들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내랑 해외로 한 곳씩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내에서는 경상남도 통영을 제일 좋아해요. 여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가보고 그 해에만 3번을 갔던 곳이거든요. 근데 교통편이 불편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갔는데, 동네 자체가 되게 한적한 바닷가 동네라서 좋았고, 또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섬들이 되게 다양해서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해외는 제가 쇼츠로도 올렸던 포르투갈의 포르투, 제가 다녀왔던 국내외 모든 도시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언젠가 꼭 한 달 살기 하러 갈 겁니다. 다음 질문은 아직 안 가본 곳 중에 가고 싶은 곳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원래 군대 전역하고 가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곳인데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미국 조지아 아니고요. 조지아 커피 아닙니다. 위치로 따지면 러시아랑 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전쟁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가 물가도 굉장히 저렴한데 흔히 스위스 하면 생각하는 대자연 있잖아요. 그런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잠잠해지면 언젠가 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옷 고르는 기준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그 짐 싸는 방법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저는 진짜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가져가고 싶은 옷이나 신발은 일단 다 챙기고 보는 편이거든요. 어느 옷에나 좀 받쳐줄 무채색의 기본 옷들을 좀 많이 챙기는 편이고 거기에 좀 포인트로 넣어줄 색깔이 예쁜 아이템을 챙겨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채색 옷들이랑 포인트 아이템들을 좀 여러 개 조합해서 입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서 한 번도 안 입고 다시 그대로 가져오는 옷들도 생기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또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 가져가면 입을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여행 가면 현지에서 소통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영어 회화 공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현지에서 소통할 때 번역기 어플을 아예 안 써요. 누구를 불러놓고 번역기로 말하고 또 번역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다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뭔가 제가 그 정적을 보내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기를 쓰는 경우는 어디 관광지 안내판이나 설명을 볼 때 아니면 마트에서 제품 설명을 볼 때 주로 카메라로 찍어서 번역을 하는 편이고요. 말을 할 때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단어랑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면서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좀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여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넘기는 편이고 영어 회화 공부는 이게 약간 요즘에는 좀 습관처럼 잡혔는데 제가 한국말로 뱉었던 말들을 영어로 말할 땐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지 제 머릿속에 번역기를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좀 나름의 회화 스킬을 높였던 것 같고 또 뭐 넷플릭스에 있는 미드나 영화 같은 것들 보면서 좀 표현들을 익히기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아직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주기적으로 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행 계획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여행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다음 주죠. 올해 마지막 날에 홍콩으로 출국을 합니다. 올해 초에 홍콩 관광청에서 이벤트로 받았던 항공권이 있어가지고 그거 쓰러 갈 겸 또 오랜만에 새해 카운트를 외국에서 하고 싶어서 홍콩으로 연말에 여행을 잡았고요. 그리고 내년 1월 중순에 도쿄로 여행을 갑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도쿄를 가는 건데 이거는 여행 때문이라기보다는 제 사촌동생이 내년 1월에 도쿄에서 워홀을 시작을 해요. 처음 입주하는 거 도와줄 겸 또 짧게 여행을 하려고 5박 6일로 도쿄 여행을 갑니다. 여행 중에 생겼던 에피소드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여행을 갈 때마다 뭔가 큰 사건들이 하나씩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만 해도 뭐 인종차별은 셀 수도 없고요. 낙오도 당해봤고 교통사고도 나봤고 사기도 당해봤고 조난도 당해봤고요. 소매치기도 당해봤고 제 수화물 지연도 당해봤습니다. 진짜 안 당해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질문들을 답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지만 또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을 좀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Q&A 영상을 매년 찍어보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앞으로 영상 업로드를 조금 더 자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잘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는 주 2회 화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중간중간에 홍콩이랑 도쿄 여행이 잡혀있어서 일단은 주 1회라도 올려보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언젠가 새로운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이런 Q&A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되시고 저는 금방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